움직이고 있어. 박수. 트럭이 움직이고 있어. 박수.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서 성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저 혹시 네. 혹시 불가능하시겠지만 네. 어느 그냥 스타킹 MC 패널 전체가 다 타고 한번 도전해 볼 의향이 있는지. 그 입 담으세요. 말씀하세요. 자, 봐봐. 해 보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림 나오겠다, 그림 나오겠다. 자,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저런 싹쓸이. 간동이까지 여기. 오, 움직여. 간동이가 한 번. 잠깐만요. 오늘 저런 다 타고 통역분도 타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 타세요, 감독님 오세요. 그냥 다 타는 거예요, 다. 이분도 무거우세요, 사실. 예, 우리 담당 프로듀서 그리고. 앞쪽으로 붙어줘야 돼요. 1.5톤 트럭에 성인 남녀 17명이 탑승했는데요. 그야말로 웨이웨이 씨가 우리 스타킹 네. 전체 가족을 다 싣고 장력으로 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앞에는 바로 담당 PD님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일자로 붙어야 돼요. 단단히 붙어야 됩니다. 네, 붙어요. 성공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 여러분들도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자! 2, 1, 3 스타트. 2, 1, 3 가자! 여러분, 다 같이! 감독님이 빌어주고 있어요. 자,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스타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제발 성공을 기원합니다. 와, 제발. 제발. 오케이. 오라이. 기적을 부르는 스타킹. 움직이면 돼. 움직이면 제발.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진짜. 가자. 대박 움직였어. 감량한 기적의 다이어트 두 분께서 스타킹을 방문해 주시는데요. 오, 대박.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녀. 지긋지긋한 뱃살이여 가라. 비만의 굴레에 갇힌 그 남자. 몸무게 130kg. 살 떨리는 비만과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를 했을까요? 기적의 다이어트 주인공 나와주세요. 여성분이지만 남성분은 오히려 살이 좀 쪄야 되지 않나 할까 할 정도로 너무 말랐어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네. 본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야. 아니 이거는 시청자 네.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설마? 거짓말인지? 이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남자분의 이 턱선은 이게 지금 이제 강호동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강호동 라인. 굉장히 두툼하니 턱이 없어요. 강 라인. 턱이 없는데 어머 100개다야. 우와. 일단 말이 풀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 40인치에서 26인치로 와. 대변신한 2005년도 미스코리아미 유혜리입니다. 미스코리아세요? 2005년 미스코리아미 유혜리.
이하리 씨가 이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요. 130kg에서